첫 번째 이정아. 이정아는 대한민국의 배우로 1998년 2월 23일 생이다. 활동명 이정아는 가명이고 본명은 이관민이다. 두 번째 가족. 가족으로 부모님과 누나 여동생이 있다. 방송 KBS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 출연 당시 어머니가 암투병 중이라고 고백했다. 대장암 3기로 수술을 받은 후 곧 항암 치료에 들어간다고 인터뷰를 하였다. 다행히 최근 인터뷰로는 어머니가 전보다 몸이 나아지셨고 항상 자신에게 너는 언젠가 만개할 꽃이니 걸어나가라 라고 응원을 해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무빙 오디션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는 고생했다, 축하한다, 아들 더 날아보자 라고 말하며 축하해주었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효심이 드라마에서도 100%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세 번째 골든벨. 2016년도에 도전 골든벨 용인 성지구 편에 나온 적이 있다. 도전 골든벨 당시 첫 문제에서 땡땡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문제에서 광탈하는 바람에 개인 인터뷰 기회가 주어졌다. 이정아는 당시 해당 질문에 인생이라고 답변하였는데 고달픈 인생을 이겨내면 사람이나 고래나 모두 행복해서 춤춘다라는 귀여운 답변을 해 분위기를 즐겁게 하였다. 하지만 이후에 왕중왕 편에 나와 30번 중반대 문제까지 살아남으며 턴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왕중왕 편에서 평소 아버지와의 관계가 서먹했다고 밝히며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릴 적 사랑을 많이 표현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영상 편지로 사과하는 장면이 방송되었다. 이후에도 900회 특집에 출연하여 23번 문제까지 진출하였다. 얼굴만큼 좋은 지성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네 번째 데뷔. 2018년도의 웹드라마 심쿵주의에서 이란 역할로 데뷔하였다. 이후 같은 년도의 웹드라마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에 마태희 역으로 출연하였다. 다섯 번째 아이돌. 이정아는 학창시절에 JYP에 캐스팅이 됐었으나 당시 또래 연습생들이 너무 잘하는 모습을 보고 덜컥 겁이나 회사를 나왔다. 이 일이 두고두고 후회가 되어 현재 소속사였던 나무액터스의 아이돌을 해보고 싶었다 라고 말을 하자 회사에서 더유닛에 출연할 수 있도록 오디션을 알려주었다고 한다. 더유닛 당시 엄청난 밈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아쉽게 19위를 기록하여 파이널 진출에 실패하였다. 여섯 번째 무빙. 그는 드라마 무빙에서 봉석 역할로 출연하였다. 조인성과 한효주의 아들이자 특별한 비행 능력을 가진 고등학생 김봉석 역할을 맡았다. 극 중에서 효심이 매우 깊은 효자 아들 역할로 출연하였다. 해당 배역을 위해 무려 30kg을 증량하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칼을 찌우는 내내 맘껏 먹을 수 있어 행복했다고 말했다. 그의 뛰어난 연기력과 고윤정과의 케미가 좋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사람들이 모두 성인 배우가 아닌 아역 배우들의 분량을 더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도 좋은 연기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상으로 방송과 인물을 소개하는 방송소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